네, 그럼 실제로 이 초기 대처가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소방대는 화재 신고 이후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이 건물에 진입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고 이 사다리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. 당시 상황을 전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현장에 도착한 소방 사다리차가 사다리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주차된 차들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. 야, 사람을 보면서도 사다리를 못 올리고 못 구하니. 사다리를 한 차례 올렸다가 내리고 결국 차량을 밀어내고서야 다시 사다리를 올리는데 30분을 흘려보낸 겁니다. 차가 오긴 왔는데 이걸 사람을 못 구해. 나 결국은 한 2m 정도가 모자르니까 우리가 막 속이 터질 정도 그러니까. 이렇게 남성이 구조된 건 오후 5시 20분쯤 사다리차가 도착한 지 1시간 만입니다. 좀더 바짝 다가가서 사다리를 폈어야 되는데 차량에 의해서 좀 멀리서 사다리를 폈습니다. 소방대는 고층에서 사다리차로 한 명, 에어매트로 스스로 떨어진 한 명을 구했습니다. 민간 사다리차가 세 명을 구한 뒤였습니다. 구조가 끝난 뒤엔 불을 꺼야 했는데 이번엔 물을 쏘는 부분이 고장 났습니다. 밸브대가 금이 갔습니다. 날씨가 춥고 또 압력을 갖다가 좀 고압으로 올리다 보니까는. 희생자가 가장 많은 2층에 구조대가 진입한 건 현장 도착 뒤 30분이 넘어서였습니다. LP 용기가 폭발할 것을 대비를 해서 용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. 유가족들은 구조대가 도착하자마자 2층 창문을 깨고 진입했으면 희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. SBS 전영우입니다.